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최근 배틀그라운드에서 투척 무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투척 무기는 수류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언폐물을 끼고 적과 서로 대치 중일 때 적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류탄은 배틀그라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게임 후반에는 많은 양의 수류탄이 빛을 발할 때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에선 수류탄의 너프가 시급하다고들 말합니다. 하지만 최근 세비지 맵을 테스트하는 중 수류탄에 새로운 패치가 있어서 놀라웠는데요. 바로 이명 효과와 약간의 화면 흔들림입니다. 이명 효과는 성광탄에서나 볼 수 있는 효과였는데 이제 수류탄에 맞았을 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명 효과로 인해 접근하는 적의 발소리는 순간적으로 듣기 어려워질 것 같고요. 또한 화면 흔들림으로 현실감을 더했습니다. 신규 맵 테스트가 짧았기 때문에 수류탄의 데미지나 피해 범위 등의 변화는 알 수 없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효과로 수류탄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외에도 다른 투척 무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권총, 근접 무기도 패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